يعني داخلين الأرض مت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잔인한 이스라엘, 불쌍한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뉴스를 받아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전혀 언급하지는 않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이 몇 명 죽었다, 심지어는 여성이나 어린이까지 희생당했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사진을 자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어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어찌 이스라엘 군인에 대해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모두 다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는 서방과 미국의 일부 주류 언론이 만들어 놓은 가짜 프레임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이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해 왔었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좀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떻게 그 땅에 공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테러리스트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조작을 잘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마침 또 그런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하셨고 저희 브래드북스 출판팀에서 얼마 전에 그 책을 새롭게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유진상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데요. 그곳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접하고 또 이스라엘과 충돌의 현장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을 쓰신 유진상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모시고 팔레스타인의 진짜 모습, 진짜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의 구성 방식이 아주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저도 책을 여러 권 써봤지만 우선 이 책에 보면은 김군맨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처음 찾아가서 처음에 갈 때만 해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에서 잘 몰랐다가 알긴 알아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만 알게 됐던 그런 내용 정도로만 알고 이스라엘 갔다가 점점 팔레스타인의 그 진실과 실체를 깨달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 아이디어는 선교사님 아이디어입니까? 네,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실제 그림을 그렸던 친구가 이스라엘에 와서 겪었던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제 예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갔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또 기대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현실에 놀랐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정리한 것을 이제 그 친구도 거의 유사하게 겪어가는 것을 함께 묘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 같으면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으로 네네. 접근하기가 읽기가 페이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성으로 책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만화책이에요. 네,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앉아서 보면은 1시간이면 금방 다 읽을 만큼 아주 흥미진진하게 돼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만화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자세하게 그 글로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선 이 책 표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은 그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분리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안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 베들렘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또 성지 순례 차 베들렘으로 갈 때 반드시 이 장벽을 네, 통과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서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겠죠. 이 장벽이 8m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장벽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신세입니다라고 설명하면은,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아이고 불쌍한 팔레스타인, 저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 그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그 제3자적인 입장에서 네. 왜 이곳에 이런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져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처음 이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이스라엘에 처음 유학으로 이제 처음 갔었을 때고, 그때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어야 한다, 짓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대인들 내에서도 논쟁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처음 주장한 것은 이게 있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거 있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 이제 예전에 갔을 때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인 이스라엘 지역을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능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 2차 인티파다 때 많은 이제 폭탄 테러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국경 지역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장벽을 세우고 장벽에 출입구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전에는 이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불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넘어갔다 왔다는 게 불법이었습니까? 지금도 사실 허가를 받으면 뭐 워킹 비자를 받든 뭔가 받으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는 게 가능하죠, 얼마든. 그런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장벽이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근데 그 장벽이 세워진 자리가 원래는 국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1967년도에 요르단의 땅이었던 지역을 기준으로 이제 국경선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팔레스타인이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좀 공정하냐, 올바르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것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폭탄 테러가 사라졌죠, 사실상. 최근에 몇 차례 폭탄 테러는 이 장벽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 하는 폭탄 테러가 한두 번 있었고요. 그것 외에는 사실상 폭탄 테러가 사라지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넘어오는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한 보안 장벽이고, 그리고 장벽이라기보다는 국경선으로서 상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는 분들에게 지금 선교사님의 그 말씀처럼 그런 설명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사람을 가둬놨다라는 거로만 설명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책에서도 했지만 이 책의 표지, 앞 표지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느껴지는 강렬한 인상이죠. 근데 뒤에 표지를 보면 사실 장벽의 90% 가까이는 저런 낮은 담장이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철조망, 그 망으로 된 철망 담장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몇 곳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게 있지만 또 다른 쪽에는 장벽이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기 베들레헴 빠져나가는 중입니다라고 하면 어디요? 라고 할 정도로 거기는 저런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만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고 그걸 강조하면서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대한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극화되고 거기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미디어나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민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난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막 되게 어렵게 살고 있을 것이다. 뭐 비가 줄줄 새는 텐트 안에서 살고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책에 보면은 UNRWA라는 그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등록돼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중에는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심지어는 뭐 건물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난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까? UNRWA라는 기관 자체를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은 UN에, 그러니까 UN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관인데 독특하게도 특정 민족에만 대하는 기관이 UN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사실 UNRWA를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UNRWA는 독특한 민족,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이라는 그 민족만 돌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규정된 정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난민의 기준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특정한 전쟁, 기근, 어떤 핍박이나 뭐 재난에 의해서 난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난민의 긴급 구호가 끝나면 재정착을 하거나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해당된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뭐 새로운 시민이 되거나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한번 그때 당시 발생한 난민에 등록된 사람의 후손들의 지금까지도 계속 무조건적으로 난민의 지위가 유지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수준,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던 것의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돼서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UN 난민기구 UNHCR은 직원 1명당 4,800명을 관리하는데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인 UNRWA의 기구의 직원 1명당 관리하는 사람 수가 150명, 4,800명하고 150명이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렇죠. 그만큼 그 UN 기구에서 그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팔레스타인 난민을 대하는데 더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엔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를 나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그 지역명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과 아랍 국가를 세워주기로 약속했던 게 유엔이었는데 결국은 유대인 국가만 세워져 있고 아랍 국가가 세워져 있지 않음에 대한 뭐 죄책감, 그런 것이 기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정당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 유엔의 역할로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이 너무나 크고, 얘기하신 그런 뭐 1인당 관리하는 숫자는 물론이고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지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구호기금도 보내고 또 우리나라도 1년에 적지 않은 돈이 팔레스타인으로 가요. 이 돈만 모두 합쳐서 잘 써도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보내주는 그 난민 구호기금 제대로 잘 사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거기까지 어떻게까지 다 사용되는지는 모르는데요. 그래도 들리는 소문이나 또는 일부 케이스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것이 실제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뭐 10% 전후밖에 안 된다라는 10%요? 네, 이야기도 있고요. 팔레스타인이 사실 독특하게 정부도 아직 아니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감독기관도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법 시스템이나 모든 그 체계가 아직은 정상 국가도 아니면서 외부에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다 보니 거기에서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정부, 자치정부죠. 네네. 이 사람들이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 세계에다 많이 외치면서 이 난민이 좀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는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이 난민을 앞세워서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난민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들이 난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난민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지원 금액이 들어오고 자신들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커지고 그걸 활용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도 있는 툴이 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잘 모르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일본을 향해서 그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너무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욕할 게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두둔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테러리스트와 독립투사는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와 윤봉길 의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로 최대한의 공포를 민간인 사이에 일으켜서 그걸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은 일본의 민간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침략의 당사자, 그 책임자, 정부기관, 군인들, 경찰, 이러한 사람들과 싸웠던 거죠. 민간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독립투사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포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닌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들과 싸우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새로 독립을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들을 때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못 했었는데 이제 오늘 명확하게 좀 알게 됐네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또 테러를 당하면은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다음에 또 테러를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하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애꿎은 민간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보복 공격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오해와 또 진실,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죠.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처벌이 있겠죠. 먼저는 체포를 할 수 있고 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가 바로 테러를 하면서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가 살던 집을 허문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게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처벌인 거죠. 직접적으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그리고 그거 외에도 실제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테러가 임박한 순간 또는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테러가 진행 중인 순간에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지점만 최대한 폭격을 하게 하고 몇월 며칠 몇 시에 거기에 폭격과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공지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공지를 합니까? 전단지를 날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폭격 대상 건물 위에 폭파되지 않는 자그마한 물체를 떨어뜨려서 그것을 이제 노크라고 하죠. 그래서 똑똑 떨어뜨려서 이 건물이 곧 폭파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폭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죠. 그런 소식은 사실 우리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냥 폭격해서 거기 있는 민간이 죽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현장을 직접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언론이 저런 식으로만 보도를 할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예, 예. 지금 그 어린아이들 희생당하는 거, 그 노크한다라는 거, 이거 말고도 또 언론에서 제대로 잘 보도하지 않는 그런 부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과관계를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공격과 그 반응은 그 팔레스타인 테러에 대한 대응이죠. 거기에 대한 그 대응으로 나오는 경우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냥 공격으로 사망했다라고만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가해자처럼만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크죠. 그래서 그 공격의 방법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오히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가해자로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사건의 전후 관계, 그리고 어떠한 테러에 대한 대응, 그 테러에 대한 범인의 체포,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야만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테러는 그 사건 현장을 찍을 수가 없죠. 불시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고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카메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 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진압, 대응, 체포 과정을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훨씬 극화되고 더 자세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크를 하면은 미리 알려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피해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모아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옥상에 그 테러범이 모여있는 옥상에 사람들을 일부러 모아놓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피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오히려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생긴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낸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그런 것이 순교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일반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그걸 스스로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그 경우마다 이들이 다 몰아넣는다기보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아랍 정부가 또는 그 사회가, 그리고 그 테러 단체들이 일반인들을 쇠뇌하고 있고 그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하는 거는 불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죠. 화면 증거가 없는데, 네.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건 미리 연락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얘네들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모든 카메라 장비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만 찍어서 아주 그 홍보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가자지구에서의 폭격 중에 그 미디어가 모여 있는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텔레비전이나 한국 뉴스나 유튜브에도 계속 생생하게 중계가 됐는데요. 그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어떻게 모든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미디어에서 보낼 수 있었냐면 이미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할 거다. 그렇죠. 피해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잘 보이는 곳에 그 카메라들을 다 설치하고 생중계하듯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명확한 자료가 돼버렸고 생생하게, 그리고 파괴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폭력성인 것처럼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전 세계 시청자들은 그 장면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민간인 몇 명이 죽고 어린아이가 죽고 이런 얘기들, 이건 팔레스타인 쪽 발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민간인 12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게 민간인인지 또는 무슨 스파인지 또 군사기술자인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장 가까운 예로는 불과 한 며칠 전에 그 나블루스에서 있었던 진압 작전 중에 10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사실 그 중에 대다수가 그 무장 조직원으로 이스라엘 군과 총격전 사이에서 사망한 거죠. 근데 그걸 민간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민간인 10명처럼 보도를 해버리니 마치 이스라엘 군이 가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10명을 죽인 것처럼 보도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뉴스를 보는 우리 한국의 또 시청자들은 그 뉴스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원래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영악합니까? 그런 쪽으로? 원래 영악했는지는 저도 정말 오래 전부터 본 건 아니지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지켜본 걸로 보면 이들은 이거를 철저히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고 강자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오히려 전 세계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더 써먹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또 이것을 일부 왜곡 또는 조작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그렇죠. 약자 코스프레.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런 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미디어 전쟁에서 굉장히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보도를 하려고 다시 사실을 규정하고 제대로 된 데이터도 보내고 때로는 영상도 그 배포를 합니다만 이미 사건이 지나간 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심 갖는 미디어나 일반인들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거기에 대가가 따르지 않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참, 이걸 우리 한국분이 오히려 네.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우리 브래드TV에서도 책을 한 20여 권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아닙니까? 저는 한 3번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유익하고, 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진실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은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은 유대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처럼 또 단일민족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들은 단일민족도 아닌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독립국가를 원하는 겁니까? 사실 독립국가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러도 일으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는 민족명이 아니라 지역명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속한 여러 민족들이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불렸고,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자치정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뚜렷하게 우리가 우리끼리 독립하자라기보다는 그 땅에 유대인이 사는 것 자체가 싫은 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자지구와 지금 서한지역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 자체가 성향이 다르고 그 구성된 부족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정부가 사실상 정부가 두 개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하겠다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독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까운 거죠. 유대인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독립, 이스라엘의 멸망,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또 만약에 이스라엘이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 네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독립시켜주겠다. 뭐 이스라엘 독립시켜준다기보다도 독립해라. 라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독립이 됩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게 그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지금 지역 자체가 성경적으로 너무 중요한 땅이고 그 땅들을 다 포기할 수 없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있어서 그들이 완전하게 독립을 해서 따로 국가로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논의는 하는 거지만 그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성경적으로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또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알둘라 사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알둘라 사건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은 이건 팔레스타인의 행위가 맞다라는 그런 정황과 증거들이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이 자세히 보도를 안 하고 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는 겁니까? 알두라 사건은 한 아이와 그 아빠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시위대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군의 총탄에 의해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예. 것이 이제 사건의 개요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도 특이하게 다른 많은 사건들과 달리 그 총탄에 맞는 그 사건의 현장이 카메라에 직접 담기게 돼요. 그러면서 프랑스 제2TV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알려졌고 그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이를 죽이는 살인자의 그 프레임이 이스라엘 군에 쓰여졌고 그대로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나와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그 아이를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국영TV에서 이렇게 방영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의 파장이 되게 크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커졌고요. 그 상황이 벌어진 직후에는 이스라엘도 정확히 사건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 더 큰 문제들이 많아서 몇 년이 지나갔죠. 근데 그 과정에 계속된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그 프랑스 저널리스트가 있었고 프랑스 저널리스트와 그 프랑스 제2TV가 법정에서 싸우는 과정에 결국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법원에서는 그 사건이 조작된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까지 내렸죠. 하지만 이미 수년이 지난 후였고 인티파다도 거의 끝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작게 일부 토막글처럼 미디어에서 나왔지만 이미 사건은 다 진행된 다음에 나와서 그 사건의 진실은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증거에서도 나오지만 이 책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조작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 사실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기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사이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작된 사건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순간 끌려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조작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그 후에 이미 벌어진 사건을 뒤엎을 수 없는 역사에 이미 흔적을 남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영상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옆에 놨는데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쓰러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누군가의 쏜 총에 맞아서 이제 그 숨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총이 누가 쏜 총이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동안은 계속 이스라엘 군인들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쏜 총이다. 그렇게 봐야죠. 제가 책에서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담을 수는 없었지만 영상을 찍은 카메라 기자가 이 아이가 총에 맞기 전에, 그러니까 총소리가 들리기 전에 그 스스로 이미 그 아랍어로 그 안에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면서 총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쓰러진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찍은 영상에 편집된 거 말고 전체 영상을 보니까 이미 아이가 죽었다고 선언된 장면 이후에 아이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는 피도 거의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조차 사실은 정확한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프랑스 언론은 그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몰아가려고 애쓰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지성인이었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돼 있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우수한 국가들인데, 뭐 독일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자행된 것이 결국 이곳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지성인들의 큰 문제와 상처 의식이 있고 피해 의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일부 지성인들은 그래 유대인들이 확실히 나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겠다는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핍박하고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팔레스타인을 가두고 하는 것이 마치 홀로코스트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유대인 핍박 기간에 자신들이 자행했던 것과 유사한데, 그렇게 자행하는 유대인들이 원래 잘못된 민족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책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조작과 거짓말과 또 테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한 가지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이러한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이고요.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또는 그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활용하는 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선량한 아랍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중적인 피해를 입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받거나 어떻게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당연히 그들은 다른 정부에 속해 있고 잠재적으로 언제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출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측에서든 팔레스타인 아랍 측에서든 모두 다 핍박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량한 아랍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선량한 아랍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테러리스트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드라마 그 파우다를 보니까요, 누가 테러리스트고 누가 민간인이고 전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테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하는 것, 사람들이 테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한 단체 또는 이런 민족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테러를 하는 것이 아주 나쁜 범죄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갈등에 대한 뉴스를 볼 때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유의해서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가 큰 사건이 있을 때만 보도가 되고, 대부분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잘못인 걸로, 또 이스라엘의 공격이나 이스라엘이 피해를 준 것을 보도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그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영어 뉴스가 됐든 그런 것을 또 참조하시면 좋겠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은 그곳에 특파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의 미디어를 번역하게 되고, 서방에서 강조되고 왜곡된 미디어들 중에, 소식들 중에 우리의 입맛에서 다시 한번 왜곡되고 강조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기사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어 기사들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더 문제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로서 보기에는 참 한계가 심하고요. 저도 사실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미디어,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는 좋아하지만 내가 학문적으로나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요즘에 뭐 번역, 자동 번역도 잘 되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발행하는 뉴스 사이트나 이런 소식들도 함께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는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책 때문에 뭐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었다고요. 네네, 이 책을 출판하기 직전에 총리실에서 알게 된 그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총리실 공보관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눴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책을 미디어, 거기는 이제 공보실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파견된 특파원들을 관리한 그과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보니까 자세히 이 책 내용을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부분을 그 총리실 공보관 홈페이지에 제 소식과 함께 그 일부 내용을 볼 수 있게 기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려왔지만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 친구들도 좋아하던가요? 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이 책을 알고 또 읽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그 중에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지금은 제대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군 장교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 장교로서 복무하던 중에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군인들에게 더 알리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유대인 친구들은 우리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좋다라고, 고맙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된 내용은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 큰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귀한 자리에 동참해 주신 우리 유진상 선교사님께서 출판 기념으로 선착순 100명에게만 이 저자의 사인이 들어있는 책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주셔서 고맙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